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전 질문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위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이철호 주장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는 임종식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는 사람을 발길을 닿기 어려운 지점까지 24시간 동안 감시할 수 있어 산불 감시에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도내 전역에 허충된다면 경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위험을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산림 복구, 지역 주민의 경제권 개선과 동시에 문화 및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세기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경북도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는데 경북도가 우리나라 산림을 5분의 1을 넘습니다. 금년도 산불이 몇 건 났느냐 보니까 469건이 났는데 우리가 55건이고 경기도가 89건이고 충남이 60건이고 우리가 3등인데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면적이 5분의 1이 좀 넘습니다. 산림이. 그러면 462에 5분의 1 하면 90건을 넘어야 돼 우리가. 경기 따지면. 도민들께서 우리가 산불 제일 많이 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예 많이 놓으면 돈 많이 듭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아니,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이 5분의 1이 넘는데 은수로는 지금 우리 7분의 1, 8분의 1도 안 됩니다. 6, 8, 48입니다. 6분의 1, 8분의 1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너무 막 도민들께서 산불 많이 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원래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산불 잘 끈다고 충남 도지사가 나한테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경북이 산불 잘 끄냐. 주불진화가 전부 4시간 이래입니다. 주불진화가. 물진 산불 나고 난 다음에 119 특수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적게 부릅니다. 밤에 올라가서 부릅니다. 물진에 제가 한 열흘 지켜보니까 밤에 속성구청입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많이 나면은 연기가 많이 올라서 아침에 헬기가 떠도 제대로 진화를 못 합니다. 접근을 못 합니다. 연기가 많이. 지금 원래는 거의 80% 내지 90% 밖에 닦았습니다. 그럼 새벽에 헬기가 뜨면 바로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헬기도 엄청 도입하고 있고 대형 헬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250억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군 헬기가 신흥도 헬기가 굉장히 큰데 물바가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요청해 우리가 사줄게 큰 걸로 띄우자. 그리고 해경이라든지 모든 헬기 있는 걸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 끄는 데는 경북이 이번에 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산불 나면 우리한테 공부하러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께서 원래 산불 진화하는데 시군간이 경쟁을 시켰습니다. 산불 많이 내는 지역은 도에서 주는 돈을 덜 주겠다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산불 적게 났습니다. 한 20% 줄었어요. 왜? 단속을 엄청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벌은 안 주고 상가 주려고 의원님 동네 지역구에 상가들 지역구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벌은 없다 이제 왜 산불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많이 20%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면적은 뭐 작년 워낙 크기 때문에 면적은 뭐 80%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불 났는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물진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물진 분수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산림 대전환을 하자. 산불 났는 나무 심는이 아니고 관광 자원을 하자. 관광 자원. 그래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안동 산불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임도 참 임도 말씀하셨는데 임도 사실 우리가 산이 크다 보니 임도 면적이 돈을 정부에서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이 우리가 아까 웬일 2917km라고 했는데 그 말 맞고 평균 2074헥타르당 전국이 3.5m
이걸 곧 적극적으로 또 임대를 크게 해야 됩니다. 아까 울진 그 건강성 말씀하는데 그것도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지켜보니까 대형 터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 도에서만 다 하고 좋은데 산림청이 또 협조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